이번엔 여배우들의 분장실을 찾았는데. 너 내일 촬영이 없어, 그러면? 네, 아예 없어서 내일. 초반에 언니 분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촬영이 많지 않아요. 좋겠다. 일주일에 한 4일? 좋겠다. 이렇게 전국을 돌다 보면 서울은 네.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. 네, 서울 건물 보면 좀 어색해요. 아, 이제는 네. 사냐가 더 어제 적었어요. 이제 사극이 몰랐는데 화장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아, 화장실이 이제 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화장실 다 큰 볼일 보고 들어가는 걸로. 그것만 불편하시던가요? 아무래도 이제 모기도 많아요. 사실 모기도 많고 좋은 공기와 좋은 산세와 좋은 푸르른 걸 구경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반납해야 하는 게 모기와의 싸움과 그런 것 같아요. 주로 한 몇 개 도시가 나요? 일산, 양평, 화성, 구역, 부안, 단양, 그다음에 경주, 안동, 합천, 경남 지역까지 합천, 전 제천. 저희 집이 제천이에요. 근데 저는 또 움직이는 역할인데 의적이라서 낮씬은 별로 없고 밤씬만 많아가지고 밤을 많이 자요. 밤씬을.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? 혼자 머리를 만지며 노는 윤소유와는 달리 머리카락 한올 한올 꼼꼼히 체크하는 연지민. 나는 씬은 얼마 안 되는데 변형이? 나 지금 과거. 근데 의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신다. 저는 이제 무명이시든 비등이시든 저는 좀 고급 신분. 네. 아, 고급. 언니 너무 잘 싸우시고. 제 옷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도둑질할 때 변복을 해요. 아, 그래서 도둑질할 때 변장 의상을 입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. 이런 옷이 아니라 이 옷 한 벌밖에 없어요. 저 드라마 끝날 때까지 이 옷 한 벌밖에 없어요. 그 도둑질 옷이란 이거 한 벌밖에 없어요. 저것들이!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야. 윤소희가 연기하는 진조는 웬만한 남자는 검으로 겨루어도 지지 않는 강인한 캐릭터다. 미안한데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. 싸움도 잘하는데 우선 뭐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엉뚱해요. 아버지가 이제 의적인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자꾸 나가지 말라 그래요. 자꾸 나가요, 몰래.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, 제 캐릭터는. 제가 네. 짝사랑이에요. 아, 그래요? 누구를요? 백동수. 아. 동수 잡아오려고요, 그래서. 아직 정확하게 뭐 멜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뭐 저도 지창욱 씨를 짝사랑하는 거고 지창욱 씨랑 유승우 씨도 또 신현빈 씨를 다 짝사랑해요. 다 짝사랑해요.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조금 더 대본이 나와보면 알 것 같은데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요. 어떻게 난 누구랑 붙나?